네, 2020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빠진 대통령?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가 흔들리는 대통령을 주제로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가 빠지는 대통령 또는 이가 흔들리는 대통령, 나라와 자신을 이끌 수 있나가 제목입니다. 11월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은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발치 여부는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11월 9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 연설을 하는데 발음이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픽픽픽. 이빨을 악물고 하는 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치과 치료를 받았다라는 걸 눈치를 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도니까 강민석 대변인이 치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빨을 뽑았는지는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하는 얘기, 임금 능기는 당나귀가 같은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 같은 기자는 이런저런 사람 만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뭐 관상쟁이는 아닌데 빨리 사람의 기색을 보고 뭐 이런 판단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치가 빨라지는데 원래 들어서 문 대통령 얼굴 색이 좋지 않았죠. 우리 기자들이 대통령 사진은 상당히 좋은 각도에서 잘 찍어주는데 뭐 국회에 지난번 와서 연설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얼굴 색이 좋지 않았고 표정도 그랬습니다. 굳어 있었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죠. 결국은 이게 뭐냐, 제 경험으로 본 거는 대통령이 힘이 딸리는구나. 네, 그걸 보고 있었죠.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었죠. 2003년대에 그때 10개의 치아를 뽑았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17년 전이니까. 그때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요? 51년생인가 그러니까 50 갓 넘었을 때인데 뭐 그 무렵 주에 한 번씩은 다들 임플란트를 하게 되지만 10개씩 뽑는 경우는 드물죠. 네, 많이 뽑았습니다.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주당 대표로를 하던 2016년 4월 그때 총선을 했는데 또 2위를 하나 더 뽑고 대통령에 취임한 17년에 또 임플란트를 해서 12개의 임플란트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임플란트를 한 걸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럼 12개 플러스를 했다는 얘기인데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의 이빨이 몇 개인가요? 사랑니가 아래 위에 두 개씩 좌우에 있으니까 네 개가 있죠. 요거를 포함하면은 32개, 사랑니를 빼면 28개입니다. 사랑니는 뭐 어릴 때 발치한 거를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성인 치아는 28개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 절반이면 14개죠. 12개면은 거의 근접하는 수치인데 자연이의 본인의 이의 절반 가까이를 빼냈다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빨이 없으면은 힘을 쓰기 어렵죠. 먹는 것도 그렇고. 물론 지금 임플란트가 있어서 제가 만나보면은 보험하는 분들이 틀니가 나온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10년 더 길어졌고 임플란트가 나온 다음에 또 추가로 10년 이상이 길어졌다 그럽니다. 예. 이가 없으면 못 먹으니까 옛날엔 돌아가셨는데 못 먹으면 면역력 떨어지고 못 먹으면 또 판단력, 머리도 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있어서 더 오래 살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뼈는 몸을 지탱하는 건데 그게 흔들린다. 이는 그 중에서 뼈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게 빠진다면 상당히 몸이 약하다는 얘기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건강은 20대가 제일 건강하다 그럽니다. 10대 후반이나. 근데 이 심리적인 일 부담까지 포함하게 되면 50대 또 60대까지 일을 하는 분들은 그때 더 많은 경부를 치르잖아요. 그때 견뎌내는 체력이 20대만큼 왕성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되죠. 근데 대통령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 와서 8월 15일 광화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동했던 사람들은 살인자라라는 발언을 했었죠. 감정을 마구 드러냈죠. 비서가 비서답게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힘들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노영민 실장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치아를 여러 개 뺐다고 알려져 있죠. 약하죠. 노영민 실장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강인한 얼굴이 아니죠. 뭐 사람이 말라도 강인한 사람이 있고. 저도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잘하는 기자들은 체력이 끝내주더만요. 네. 체력이 마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통점 하나같이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잘 자더만요. 머리만 대면 자고 금방 피로 회복, 원기 회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문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왕성한 사람들이 잘안 보여요. 노영민 실장의 전임자가 임종석 씨인데 그분도 비서실장 할때 여섯 개의 이를 뽑았다고, 임플란트 했다고 하죠. 힘든 겁니다. 왜 청와대에 있는 실력자들은 이렇게 이가 흔들릴까? 저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보면은 그분들은 뭐 자기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잠을 잘까? 저도 한참 다닐 때, 아, 이게 뭡니까? 이 시차를 극복 못해갖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멜라닌 색소라 그러나요? 그 오징어나 문어에 있는 그 먹물, 그걸 약으로 된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수면제 대신에 쓰기도 하고, 저도 수면제 써보고 했는데 역시 잠자기 힘듭니다. 누워있만 있는 거지 의식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과 장관들은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하게 하나? 참 궁금한데, 뭐 약을 쓰겠죠. 근데 그런 체력이 있어야 세계의 리더가 되고 일국을 이끕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다 이가 빠진다니까 답답하죠. 뭐 이거 많이 있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정력이 약해지면 이빨과 뼈가 약해진다. 막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이 좀 빠지고 남자들도 윗머리부터 빠지죠. 50 되면은 치아가 빠지는 거는 건강이 쇠퇴하는 걸로 봅니다. 정력이 약해지는 걸로 봅니다. 뭐문 대통령이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 활동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거의 뜨문뜨문합니다. 청와대 밖으로 못 나오시고 오히려 영부인이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보이고 또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오전에만 회의를 합니다. 오후에는 거의 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찬이나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안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통계를 내서 부정확한 통계긴 하지만 문 대통령 활동이 줄었다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 대통령과 비교되는 사람이 이번에 선거 파문을 일으키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46년생, 우리 대통령보다도 한 5살인가 더 많은데 왕성하잖아요. 선거 졌으면 얼마나 부하가 치밀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텐데 화를 내면서도 골프는 딱딱 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많은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과, 저도 이제 항상 건강하고 숙면 문제로 고민하는데, 잘 자야 건강합니다. 잘 자는 방법을 쭉 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배운 거 있죠? 교감신경은 빨리 가동하는, 자동차 엔진이 붕붕붕붕붕 하고 있다가 부릉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신경인데, 그게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자려고 누우면은 이 신경은 뛰어나가서 뭐 싸우고 하는 거 꺼야 되는데 이 신경이 안 꺼져 있으면은 신경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육 같은 것도 싸울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태니까 팔을 내리고 편히 있어야 되는 힘주고 있으니까 싸우진 않지만 힘이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는 거죠. 이걸 완전히 풀어내면 그럼 그때서야 이제 우리 싸울 때는 소화기관 안 움직이잖아요. 오로지 싸우는 데만 집중하니까. 이걸 빼게 되면 그때 이제 활동하지 못했던 소화기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쓸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근육들도 좀 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푹, 그러려면 푹 자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요, 이 긴장하는 상황이 뭐예요? 긴장된 상황을 생각하고, 긴장 상황이 오게 되면 두려움이나 뭐 감정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계속 교감신경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걸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와대 사람들이. 늘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긴장해야 되지만 그걸 떨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발견한 교감신경 다운 시키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도, 제가 권하는 운동은
구기를 권합니다. 구기. 제일 좋은 게 탁구입니다. 탁구공 날라올 때 공만 쳐다봐야지 뭐딴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뭔 얘기해야지 그 틈이 어딨어요. 그냥 공 날라오면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은 두려움도 잊어먹고 즐거움도 잊어먹고 세상은 깜빡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좀 너무 빠르면 골프도 좋고 배드민턴 굉장히 스피드하니까 좋고 좋습니다. 그또 하나 구기는 다 좋아요. 구기는 뭐공 쳐다보고 하니까 거의 다 근심 걱정 빠져나옵니다. 또 하나가 전 수영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에 가만히 있으면 떠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어딘가 헤엄치려면은 팔다리 움직이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목욕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금방 몸이 시원해지니까 근심 걱정 빠져나오는 방법이고. 제가 한때 하던 건데 마라톤도요. 딱 뛰기 시작해서 한 5분 지나서 호흡이 가빠지면 딴거 생각 못 해요. 그냥 호흡만 생각하고 가끔 주변만 보고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거는 100m 달리기 전력 질주 반복하는 겁니다. 아유, 숨쉬기 바쁘니까 딴 생각 못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해갖고, 그 요가도 좋아요. 요가도 처음에 생각이 나는데 쭉 몸이 릴렉스 되면서 생각과 감정이 빠져나가면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생각과 감정에서 빠져나오고, 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들이 이렇게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로감 때문에 잠이 푹 빠져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저는 굉장히 권하는데, 운동이나 요가를 권하는데, 근데 운동과 요가도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하지, 늘 쫓기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없으면은 저는 큰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당신도 망치고 조직도 망친다. 교감신경이 가동되는 거는 올라오는, 물론 위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위기를 상정한 생각과 감정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위험하다, 어떡할래, 대비해라. 이게 많아지면 마음도 위축되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즐거운 때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막 즐거워도 막 와! 하다 보면은 밤에 잠못 잡니다. 그래서 틱니탄 스님인가요? 그분은 즐거움은 가장된 고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즐거움에 너무 빠지면 그것도 몸을 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상하더라도 이거는 기분은 좋은 상태니까 피로감은 덜 느끼죠.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오래되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더 나쁜 건 두려움과 걱정 이런 거죠. 그거는 뭐더 취약하고 이유는 내 생존에 위협받기 때문에. 아씨. 나 죽었네. 그러면은 두려움이 커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자니까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안 되고 또 소화기도 약해지고 호흡기도 약해지고 소화기 약해지면은 또 배설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배설 쪽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딸려서 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자 한다면은 즐거움도 추구하지 마라. 고통은 당연한 거고 평온함을 찾아라. 평온해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가 있어야 즐거움을 잡고 또 문제가 닥쳐도 아 이렇게 해보자 하는 해결책을 세우게 되고 도전할 용기가 생겨서 풀어간다는 겁니다. 평온한 것이 사회로 얘기하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해결하려고 뛰어들면은요 점점 갈등이 커져요. 갈등은 쭉 가라앉게. 갈등은 50%가 아니라 10%, 20%, 30% 자꾸 가라앉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정부는 이념에 투철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들어갑니다. 탈핵정책 막 하고요. 뭐 사자방 그래서 방위산업 마구 조졌고요.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막 모든 막 흙탕물이 다 일어나서 엉망이 된 겁니다. 본인들도 감당을 못해요, 지금. 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를 놓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주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 정치는 상당히 불투명하죠.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갈까? 경제와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난제와 난제가 닥쳐옵니다. 근데 이 중에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불러들이는 위기도 많잖아요. 월성 1호기라든지 경제와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왜 이렇게 다 이게 어떤 개혁이라는 문제로 이름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가 추미애 장관 같은데 이 양반이 하면 할수록 점점 결처분의 덤만 커지는데. 아니, 내려놓고 돌리면 될 거를 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냐, 이거예요. 저는 리더가 되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왕이라고 봅니다. 건강이 왕성해야 돼요. 왕성한 건강이 있어야 돼요. 정력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무뎌갖고 예민한 사람들은 안 돼요.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넘겨야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요, 저절로 내비둬도 남들이 해결하거나 저절로 해결이 돼요. 아니, 내일 아침 해뜰거 가만 냅둬도 해결되는데 내일 해 뜰까 걱정하는 게 뭐야? 이게 기후잖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 날 수 있겠죠. 근데 여간에서는 잘 안 납니다. 워낙 단단하게 지어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핵 미사일이 떨어져서 맞추거나 지구상에 떨어진 위성이 맞추거나 이런 초대형 사고 때나 날 수 있겠죠. 그쯤 되면요, 원전이 터져서 죽는 게 아니라 위성 떨어져서, 원폭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 사고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도 한 천여 명 이상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왜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탈핵 정책 가놓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맡기고 전문가를 치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다 하다가 지금 덫에 걸렸지 않습니까? 맡기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몸도 약하니까 권한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측근들을 지휘하는 리더가 아니라 측근들한테 보호받는 리더가 되면서 새침 십상시가 날뛰게 됩니다.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죠. 저는 문정부가 쭉 보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른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를 돌려요. 그래갖고 이걸 싹 피해가고 뭐 윤미향 정의연 사건 나니까 또 딴 거 일으켜서 일로 돌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럼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게 앞에 문제 해결 안 됐죠? 새로운 문제 해결 안 됐죠? 이게 빠져는 나오는데 덕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모면을 하지만, 그때는 모면하지만 결국은 힘이 딸리기 때문에 수렁에 빠지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탈핵정책, 4대강 뭐 보를 해체한다 어쩌다 했다가 지난번 여름 홍수 때 크게 봤으면, 잘못 봤으면 돌아야 되는데 못 돌리고 있잖아요. 또 방위산업은 얼마나 무력해놨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카이가 지금 어떤 꼴이 되어 있습니까? 그 카이가 잘못한 게 뭐 얼마나 많다고 사장, 전임 사장한테 12년 구형을 때립니까? 응? 우리나라 무기 비리는 무기를 도입하는, 해외에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비리가 컸지, 우리 만드는 정부 사업하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큰 비리가 있다고 12년 때려요. 자, 정치재판이죠.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유죄 선고에서 적폐청산한다고 집어넣어 놓고 전직 대통령 두 명 감옥에 보내놓고 현직 대통령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다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은 틀렸을 거야 하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자기의 상에 빠져서 한 겁니다. 그런 상은 누가 만들어졌냐? 환경론자들, 그럴듯한 환경론자들, 주사파들, 그리고 이류 경제학자들이 넣어준 거예요. 주력에 못 들어가니까 야당에서 얼쩡거리면서 이게 옳다고,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때 비판할 때 맞지만 그 이류들이 주장하는 거를 정책으로 피게 되면 모순이 더 커지죠. 이 덫에 걸린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네. 나쁜 것은요, 살랑살랑 즐겁게 다가와요. 가장 쉽게 설명해 볼까요? 간첩이 우락부락하고 싸나오면은 간첩질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겁내는데. 간첩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비위 잘 맞추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합니다. 기분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살살 맞춰주면서 포섭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매력에 넘어가야 포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간첩은 성직자처럼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간첩이 최고의 간첩이라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직자가 또 특별히 이념에 젖어 있으면 확 쏠려버린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데 하는데 거기에 디테일을 보지 못한 거죠. 독이 있는 거죠. 실물 정치에서 인간상 좋은 이에 따라갔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정치는 속고 속이는 냉정한 싸움입니다. 모든 군사작전 정치는 속이는 걸로 시작됩니다. 기략으로 시작됩니다. 핵을 가진 북한에게 정성을 다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발상. 말은 맞죠. 현실은 안 되죠. 이거는 개를 부처님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위대한 발상과 비슷합니다. 사람 말로 다 못 알아듣는 개를 어떻게 부처를 만듭니까? 인간도 부처 득도하기 어려운데 득도 안 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거는 어리석음인데 송양지인, 아주 내가
어질게 대하면 세상이 바뀔 거다. 송양지인,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럼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우리나라 세금 내는 거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건 법치로 잘했습니다. 근데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우리한테 직접적인 세금 증세를 갖고 오는 게 뭐냐? 공시지가 인상입니다. 공시지가를 인상해버리면 세율을 움직이지 않아도 세금이 확 올라가고요. 또 땅값이 올라가면 또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땅값 잘 올라가고 공시지가 많이 올린 서울시는 2003년도에 박원순 씨가 시장될 때는 20조였는데 10년도 안된 지금은 50조를 돌파한 이렇게 세수를 거두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복지 정책 하잖아요. 젊은이들 뭐 취업 못 한다고 수당도 나눠주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세금 많이 거두게 되면은 부자들이 세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땅 있는 사람들이.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지금 정부에 월세가 아니라 연세를 내고 있는 처지라고 하소연하잖아요. 연세 내기 위해서 적금 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부동산만 갖고 있지, 뭐 수익은 본인이 근로소득대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월세를 올려버립니다. 전세도 올리고, 그걸로 세금 내고.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바닥 경기는 엉망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월세나 전세 올리면 살기 어려워져요. 근데 정부는 그돈 갖고 거둔 세금으로 복지를 줍니다. 그럼 서민들은 받아서 좋지만 기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부자를 죽이면은 사회가 죽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아닙니까? 세금 잘못 거두면은 나라 무너집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도 보스턴 차에 대한 세금 문제였습니다. 5.16도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그때도 역시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모군란도 그렇고 4.19도 결국은 그겁니다. 전이 정부가 서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서민이 가장 살기 좋았던 때를 언제냐 그러면 박정희 때도 아니고 그때는 막 발전할 때니까 정신이 없었고, 전두환 때였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택시 타고 가서 이렇게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전두환 때 살기 좋았죠. 이렇게. 서민 살기 좋았죠. 서민들이 스스로 벌어서 월세, 전세를 많이 안 내고 살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자꾸 세금 올리니까 부자들은 또 월세 올려서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닥 경기가 잘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바닥 경기는 지금 다 죽여놨잖아요. 대기업 들어가기는 어렵고 기업들은 다 해외로 튀어버리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상해서 늘어난 세수로 복지를 하겠다는 얄팍한 수를 썼으니 경제가 무너지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느꼈을 테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탈핵 정책, 4대강 사업이 지난 홍수를 얼마나 막아줬습니다. 근데 그걸 다 부정했으니까. 방위산업이 얼마나 비리가 있다고 그렇게 조져버립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대북정책도 그렇고. 대통령이 사이비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속았다고 살랑살랑 다가오는 잘생긴 사이비한테 속은 거죠. 근데 이전 속았다고 시인할 수도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체력은 약하고.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넣어놨고. 더 웃긴 거는 징용 문제로 그렇게 반일 깃발을 올려놓고 왜 박지원 국정원장을 보내서 문재인, 스가 공동선언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난센스. 반일을 하려면 끝까지 가야지.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초반에 너무 나갔죠. 뭐 어디 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는데 저게 문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가요? 오히려 윤석열을 키워주는 건가요? 정부 여당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빨리 문 대통령은 사이비의 덫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대통령 이빨이 흔들리는 거는요, 국가적으로도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자, 돌이켜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17년생인데 7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62이네요. 죽는 날 뭐였습니까? 술자리 있었잖아요. 그 나이도 술 먹고. 왕성했단 얘기죠, 건강이. 전두환 대통령이 33년생인가요? 그럼 1988년에 몇 살인가요? 한50몇 살이겠죠. 6월 항쟁 그 치열한 속에서도 꿋꿋했잖아요. 권복경 치안본부장 붙잡고 경찰이 막으라 그러고 또 마지막엔 6.29 선언 해갖고 딱 자기 후계자 노태우 당선시키고 힘이 있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씨는 말년에 꺾어졌죠. 자기 아들들이 다 구속되고 하니까 그래나 노쇠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지켰습니다. 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퇴임 이후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 어딘가 교도소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대통령들이 힘을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약했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은 어떨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는 내려놓고 어느 특정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여당은 있지만 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하고 사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살랑살랑 오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넘어갑니까?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누구 하나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충신이 있어야지. 다시 이가 흔들렸다 빠졌다는 문 대통령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제 내려놓고 바른 길로 가시면 그리고 푹 주무시는 방, 운동 좀 하시고 땀이 뻘뻘 나도록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좀 위기에 빠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통령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랑 같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두렵네요. 저도 오늘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을 못 자려나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말은 모르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냥 큰 대처럼 뻗어 자야 되는데 자는 거 힘없는 사람 잠 못 잡니다. 대통령은 강인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